야스팅고 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로이 TV의 말해보기입니다. 오늘은 성남불길 협곡 버스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버스 승객들을 입구에 파킹시키고 모든 몹을 입구까지 끌고 와서 잡는 그런 버스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난이도는 매우 쉬움이니 누구나 이 영상 보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버스 시작합니다. 자, 1레벨 신비한 폭발 준비해 주시고 신비한 폭발 시작하면서 앞으로 쭉쭉 걸어가 줍니다. 자, 장화에 최하급 이속 마부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언덕 내려가시고 첫 번째 상거리에서 우회전 하실게요. 우회전 하셔서 1레임도 에드내러 갑시다. 자, 얼음 보호막, 만화 보호막 항상 체크해 주시고, 자, 에드내시고 아래로 점프할게요. 점프. 자, 내려오시고 계속 심폭 쓰면서 이동할게요. 자, 얼음 보호막과 만화 보호막은 없어졌을 때, 확실하게 벗겨졌을 때 재시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레임드 가는 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덕으로 쭉쭉 올라가 주시고요. 돌정령들은 다 침폭으로 애드내 줍니다. 언덕에 있는 애들은 무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크 흑마와 오크 전사가 나타나는데, 오크 전사는 방패 밀쳐내기 쓰니 조심하세요. 자, 2레임드 애드내시고, 오크 전사가 방패 밀쳐내기를 쓰면은 뒤로 넘어뜨리는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3레임드 사티로스 가는 길에는 전멸을 아껴주셔야 됩니다. 내려오면서 전멸을 쓸 거기 때문이죠. 사티로스, 마반, 그리고 전멸, 그리고 4레임드까지 쭉쭉 애드내서 앞으로 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제 2레임드 근처에 있는 남은 오크, 흑마와 전사들 다 애드내주시고 이제 입구 쪽으로 쭉쭉 이동합니다. 자, 내리막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지름길,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여기 이 길이죠. 여기서 점프 내려와 주시고,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모리사냥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언덕으로 다 올라가셔서 자신의 체력이 조금 적다 싶으면은 응급치료로 체력을 회복해주세요. 그리고 애들이 올라올 때쯤에 눈보라 1레벨로 조그만 슬로우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얼방 쓰시면 될 거예요. 얼방. 자, 지금처럼 이렇게 뒤로 넘어왔죠? 얼방 쓰시고, 어뢰! 어뢰 연타 하세요. 어뢰 연타 하시고, 이제 심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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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넘어뜨리기, 넉백을 당하시면은 전멸로 빠르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 참 쉽죠? 성남불길 협곡 버스 한 바퀴당 8, 9레벨 분들은 3,500 정도 경험치를 얻고요. 10, 11레벨 분들은 4,000에서 4,500 정도, 그리고 12에서 14레벨 분들은 5,000 정도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5바퀴를 다 돌고 나면 1레벨업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로이 TV의 말해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